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루텐 프리 음식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Is gluten free food just a fad? 라고 했네요. 자, 글루텐이 없는 음식이 그냥 유행일까요? 하나, 우리가 fad라는 거는 그때 확 사람들에게 열풍이 물어닥친 어떤 그런 핫한 아이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인기, 요즘의 잇 아이템으로 하나의 유행으로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글루텐 프리 음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hese days the amount of products that contain no gluten has increased dramatically with whole aisles in supermarkets dedicated to gluten free food. 우리가 뭐 건강 내지는 뭐 어떤 알레르기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열풍이 일기도 하죠. 요즘에는요, the amount of products that contain no gluten까지가 이제 한마디로 글루텐 프리 음식이 되겠죠.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제품의 양이 아주 급속도로 아주 dramatically 굉장히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가에 대한 내용이 대 with ER에 나와 있는 거죠. Whole aisles in supermarket, 즉 우리가 이제 큰 마트나 슈퍼마켓 가면은 이 아일, 통로가 있죠. 몇 번 통로에는 뭐 여기 라면이 있고 여기 몇 번 통로에는 밀가루가 있고 여기는 뭐 무슨 과자가 있고 시리얼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통째로 이 전체 통로 이 구 섹션이 dedicated to라는 건 거기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다는 거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글루텐 없는 음식만 아주 그 코너에 하나로 쫙 그 한 열을 다 세울 정도로 그만큼 글루텐 프리 음식, 글루텐이 없는 무 글루텐 음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Gluten is a protein-based substance found in many grains such as barley, oats, and rye. 자, 그럼 글루텐이 뭐냐? 글루텐이라는 건 단백질의 어떤 기반을 둔 물질인데요. 뭐 당연히 여러 곡물에서 발견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보리라든지 귀리라든지 혹은 뭐 라이, 호밀과 같은 여러 곡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프로틴 베이스의 물질입니다. And gluten sensitive people. 근데 이제 글루텐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Such as those with celiac disease, consuming gluten can be unpleasant. Leading to stomach problems and fatigue. 이제 특히 셀리악 디지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소화지방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했을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곡물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알러지가 일어나서 글루텐에 대해 이제 위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소화를 못하거나 피곤함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글루텐을 먹는 것이 굉장히 불쾌해서요. 결과적으로 위장의 문제라든지 피곤을 호소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증상이 바로 셀리악 디지즈인데요. 그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막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However, to what extent do these products help improve consumer health? 그런데요, 뭐 이제 이거는 알겠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to what extent가 되겠죠? 이러한 제품들, 즉 이런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의 이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Research has shown that while more people are becoming gluten sensitive, more people without celiac disease consume gluten-free food than those with it. 자, 연구에 따르면 이제 대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 내 민감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가는 반면에 자, 셀리악 디지즈가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즉 이 글루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셀리악 디지즈를 앓는 사람이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화지방변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글루텐 프리 음식을 많이 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더 좋은 건가 봐. 뭐 이런 느낌으로 나는 셀리악 디지즈가 없는데도 이러한 제품을 갖다가 사고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Celiac disease affects only around 1% of the population. 자, 이 소화지방병증은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Oops. Sorry. While gluten-free food products are beneficial for those with celiac disease, critics have pointed to companies promoting the products, which are on average more expensive than their regular varieties, as exploitative.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술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글루텐 프리 음식, 글루텐이 없는 이러한 음식의 제품들은 물론 이 셀리악 디지즈를 앓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인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비평가들은 지적하기를 회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을 되게 홍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어서 아, 너네가 글루텐 소화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이걸 먹어라고만 하면 괜찮은데 이런 글루텐 프리를 안 먹어도 되는 실리액 디지즈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마치 이걸 먹어야 돼. 건강이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이 제품을. 그래서 이걸 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걸 사게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이 제품들이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일반적인 변종식품들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뭔가 착취적인, 그렇죠? 이거를 소비자에게 약간 과도한 뭔가 포장을 해서 뜯는 이러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 전문가들 교묘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비싼 제품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에게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In any case, it is clear that more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is mysterious condition. 뭐,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좀 약간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캐치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어디까지가 이게 도움이 되고 어디까지가 이게 뭐 그냥 건강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